기초적인 거를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다가 또 조형 작업을 많이 하니까 딱 옷이라고 하는 그 작은 범위 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특수한 옷 작업도 하고 공연 의상도 하고 소량 주문해서 하는 옷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가죽 소재를 조금 쓸 상황이 생겼었어요. 근데 가죽을 쓰고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 좀 조형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조각이 작다 보니까 그걸 이어붙이면 형태가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애완동물이나 식물을 전혀 못 키워요. 근데 제 작업실에 집에 뭔가 자연의 이미지가 있는 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 그러면 가죽으로 뭔가 나무를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모티브는 나뭇잎이 된 거예요. 가죽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섬유 소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죽 공예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식 안에서 그냥 소재를 가죽을 가지고 와서 제 방식대로 풀어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방법이긴 한데 그것이 저만의 특별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마술의 비밀이 사실은 옷에 숨겨져 있어요. 옷하고 도구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옷을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낼 수는 없고 액트가 가능한 선 안에서 그 형태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기계장치를 옷에다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건 그전에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뭐 전기장치 쓰고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옷 디자인할 때 딱 옷만 만드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이 옷을 입고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제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능성 유행에 뒤지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면서 또 개인의 개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약간의 디테일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도움이 돼요. 한 단어로 말하면 위안. 패션을 하는 사람이지만 공예, 뭐 공연, 여러 가지 다른 문화랑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패션 분야를 만들겠다, 그러진 않겠다고 시작한 것이 제 일의 시작이었었고 그래서 저 개인 스튜디오를 갖고서 블랙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이름의 뜻은 어떤 한 그룹에서 약간 낯선 존재 그리고 한 그룹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습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선천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쓰이는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랬거든요. 스스로 잘 엮으려고 해도 뭔가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렇다면 이것을 내 브랜드 이름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블랙쉽이라고 지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간 수요가 생긴 거예요. 제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가격대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래도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더 많이 공장제 시스템으로 바꿔서 하면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브랜드 런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년밖에 안 돼요. 물론 스튜디오 이름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죠. 이제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만든 상품이나 내 작업들이 평가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이 바로 오지 않을 때에는 속상하죠. 그런 점이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를 아예 하지 않게 됐어요. 작품 만드는 거 결국에는 작품은 제가 좋아서 만드는 거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제 작업을 좋아해주는 팬층이 존재하고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그냥 생활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 많다고 힘이 들거나 그에 비해서 어떤 결과가 적다고 했었을 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그냥 계속 그렇게 살 건데 어떤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힘든 게 별로 없고 딱 하나 있다면 피곤한 거 체력이 힘든 거 그건 말고는 다른 어려움은 크게는 없어요. 영화광이고요. 영화를 볼 때 줄거리나 뭐 세트나 뭐
미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감독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옛날 작업도 다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고 이때는 이랬고 이랬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장면에 쓴 음악이나 이런 게 또 가지를 치게 되잖아요. 어? 저 음악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러면 또 찾아서 그 사람의 다른 앨범을 다 뒤져서 듣고 공부의 바다를 제가 만드는 거지 하나의 저한테는 많은 아이디어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대사나 그런 게 있으면 다 적어놔. 언젠가 쓸 수도 있다. 싸놓고 보는 스타일인데 되게 멋있다 싶은 건 다 적어놔요. 적어놓는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적어놓고 나서 정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걸 한번 쭉 보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맞다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작업을 하죠. 첫 번째가 독립적인 independent. 두 번째가 모험심만 adventurous. 세 번째가 conceptual fashion이에요.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패션. 그 세 가지를 그 모토로 쓰는데 생각하는 저는 발랄하고 활기가 넘치는 아주 독립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공연과 영상 쪽에 협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알고 있는 마술사,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로 소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건 아니었죠. 제가 그한 부분에 들어갔으니까. 내년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제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제 거로 만들고 싶어요. 제 작업으로. 저랑 친한 친구 중에 음악하는 친구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레셜 야마가타라고 하는 미국 가수예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블랙쉽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앨범에 넣어줬어요. 친구이면서 같이 평생 일을 서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관계인 거죠. 언젠가 나도 이 친구하고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옷도 만들어야 되고 이미지 작업도 해야 되고 그걸 영상으로도 해야 되고 그게 좀 복잡한 게 있으니까 늦어졌는데 이 친구는 음악 하나 딱 만들어서 앨범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면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됐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저도 그에 보답하는 의미로 저와 많은 추억을 쌓았던 친구들, 고마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면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작업으로 풀어내고 싶어요. 그걸 매년 하나씩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제 친구들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한 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되네요. 저도요.